생선하긴. 지르고 나면 90도로 나를 돌려주죠. 먹으면 사람은 일단 몸속에 칼이 들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100% 그 자리에 출연하게 됩니다. 해가 간통되면 고함을 지를 수가 없다. 허파의 바람이 들어가면 90%는 확실히 절명한다. 항상 자기가 칼을 맞았다는 것을 애들한테 느끼게 해줘. 진짜 칼잡이들은 가슴보다는 하드가 좀 세서 기존에 있는 뽕돌보다 한 단계 더 달았어요. 뽕돌을 뿌리 쪽에다가 얘네들이 살살 갉아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멀리 던지는 것보다 가까이에 톡.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 지금 내가 노리는 건 저기거든. 그러니까 여기서 던져서 저로 가갖고 저기서 입질을 할 수 있게. 입질 바로 오네. 뽕돌 다니까. 입질은 바로 오는데 바늘을 문 건 아니에요. 풀을 먹다가 내가 살짝 견제를 하니까 떴어요. 다시 배 떴어요. 다시 또 멀리 가기 시작했으니까 드랙을 살짝 잠궈 놓겠습니다. 챔질할 때 아와시가 확실히 될 수 있게. 지금도 살며시 들어가 있어요. 확 들어가 있진 않고. 견제. 톡. 걸었어. 오케이. 자. 이렇게 드랙이 힘을 쓸 때 드랙이 풀려야 돼. 블랙이 힘을 쓸 때는 배를 숙이면서 감고 지그시 올리고. 공기 좀 먹이고. 공기 먹이고 빨리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. 안 그러면 힘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. 포기를 해야 마지막 이제 뜰채 없이 랜딩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. 그렇지. 파도 타고 올라왔을 때.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, 만약에 LBD가 아닌 이상 급하게 줄을 줘야 될 상황이면은 대를 낮추세요. 그러면은 대 가이드와 줄의 그 마찰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드랙이 잘 풀립니다. 그러니까
무슨 소린가 이해 가시죠? 이런 상황인데 막 나가는 힘이 더 세. 그렇게 하면은 대를 이렇게 일자로 피라고. 많이 피면은 숙이면 숙일수록 그 뭐야 드랙에서 잘 풀립니다. 파도 타는 식으로 올렸어요. 자, 생선 확인.